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문문법 동영상 강의 11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는 229페이지. 229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회 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적하는 거 또는 직하게 읽는다는데 이 부분을 228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229페이지 이적 여기에 대한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예문입니다. 학우들께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요 방금 이제 학우들이 읽으신 그 예문에서 적하는 거는 뭐 만일 뭐뭐 하면 이게 와 그런 뜻으로 쓰이는 적입니다. 자, 먼저 그 예문을 우리가 풀이하기 전에 사전 지식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문에 있는데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은 사 그다음에 지위성 적 필반 우적 처전 적 필북 필배하고 이렇게 되어있죠. 제가 방금 북하고 좀 잘못 들었습니다. 필배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러면 지위성 전단부에 있는 지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한자로 위, 그죠? 위가 되겠죠. 위. 그 다음에 우리가 성, 그럼 위험한 성. 위험한 성 이러면 위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위험한 성을 지키다 지키다를 지자를 쓰겠습니다. 지. 그럼 지가 어디 가야 돼요? 지 위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지위성. 위험한 성을 지키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우선 그 예문 전단부에 있는 거 한번 보는데 사지지위성적 필반이랬어요. 자, 우리가 사자 이 우리 사역 동사로 쓰인다는 부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 A B 해가지고 A에게 B를 시키다. A에게 B를 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지금 보면 A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 하면 G가 나와 있고요. 그죠? G. 그 다음 B에 해당되는 것이 지위성이에요. 지위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롯데 지 하는 거는 대명사예요. 지시 대명사. 그들, 그도 되지만 그들. A에게, 그들에게 지위성, 위험한 성을 지키게 시켰다. 위험한 성을 지키게 하였다. A에게 B를 시키다. A에게 B를 하게 하다. 시키다. 또는 하게 하다. 자, 그러면은 사지 지위성. 풀이가 됐죠? 자, 그럼 사지지 그 다음에 지 위성 그 다음에 이제 적이 나오죠? 적 뭐뭐 만일 뭐뭐 하면 그죠? 만일 그들에게 위험한 성을 지키게 하면 필반 반 반인데 일단 배반하다 뜻입니다. 배반하다. 뭐뭐 하면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만일 그들에게 위험한 성을 지키게 한다면 반드시 배반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뭐, 우적 처전 나왔어요.
우적 처절 앞에는 이미 앞에 사지가 이렇게 사지를 나와 있어서 사지를 생략하고 우 만나다 자 적하는 거 간체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말을 읽으니까 우적이 처저 처 간체로 쓰겠습니다. 전자도 간체로 쓰겠습니다. 처전 그럼 적 필배 요건 배라 했어요. 배 북한 거요. 달아나다 달아나다 라는 뜻을 솔직히 배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냥 동서남북 할 때 그때는 북이고 달아날 때예요. 자 사지 여기 생각되어 있어요. 요거 마찬가지로 A에게 비를 시키다. 자 우 만나다 우적 적을 만나서 이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적을 만나서 처젖 전쟁에 처하게 되다. 싸움에 처하다. 요 처하다에 처하다. 뭐뭐에 처하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적을 만나서 싸움에 처하게 한다면 적적적한다면 필 반드시 배 달아날 것이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사지지위성적 필반 그들에게 만일 그들에게 위험한 성을 지키게 시킨다면 한다면 반드시 배반할 것이고 그들에게 적을 만나서 싸움에 처하게 한다면 반드시 면 반드시 달아날 것입니다. 달아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곧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또 뭐뭐 하면 앞에 만일 뭐뭐이면 하는 게 그거 비슷해요. 뭐뭐 하면 그런 뜻으로 쓰이는 적입니다. 적. 자, 첫 번째 예문 우리 학우들께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견소리 다 읽으셨으면은 견소리. 적. 견소리 즉 대사 불성 대사 불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견 소리 적은 이익을 보면 적 적은 이익을 보면 여 우리 책에 따지다 보면 일어났어요. 그 얘기 되는 것 같아요. 그 뜻이나 이 뜻이나 마찬가지지만 적은 이익을 보면 대사 큰일이 불쑥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뭐 하면 하고 됐어요. 자 우선 뒤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사 불쑥 첫 번째 이 성을 뭐뭐를 이루다 하는 타동사 타동사라 보면은 이 대사 목적어가 됩니다. 큰일을 이루다가 되죠. 불쑥이는 큰일을 이루지 못한 큰 일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불성 대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순이 목적어가 성 뒤로 가야 되는데 대사가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다라 보면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요. 또 성을 이루어지다라는 뜻으로 한번 보면은 자동사 보면은 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큰 일이 대사가 주어가 되는 거죠. 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자 대사를 주어로 볼 거냐, 목적으로 볼 거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마음 같아요. 이 대사 불성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뜻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죠. 참고하시고 다음 예문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거기도 크게 어려운 한자는 보이지 않고 복잡한 한자는 하나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그 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답이 있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나무가 종 좁다 따르다 간체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성 간체로 씁니다. 목줄 목수들이 쓰는 옛날 목줄 적 정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적자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무가 녹건 또는 줄 목줄 이때는 목줄이에요. 목줄 목줄 때가 줄이 쫙 치지 말아요. 목줄을 따르면 쫓으면 정 하는 게 때는 바르게 되다. 예, 바르게 되다는 뜻이 됩니다. 대체는 정 이름은 발정이라 바르다. 한 뜻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바르게 되다. 나무가 목줄을 쫓으면 바르게 된다. 그 다음에 후 용감 후종간적 성 성자가 제가 간체로 쓰겠습니다. 이 후한 거 이거는 임금 후자예요. 이때는 임금 임금이 가나다 임금에게 가나다 하는 말 아시죠? 가나다 가람을 따르면 쫓으면 이때 성은 성스럽게 되다. 또는 성스럽게 되다 또는 거룩하다 또는 성군이 되다. 이런 뜻으로 성스럽게 되다나 성군이 되다가 동사가 된 거죠. 그렇죠? 성스럽게 형용사가 이런 뜻으로 전성이 됐다. 성군이 밖에 전성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임금이 가남을 조치하면 성스럽게 된다. 저는 성스럽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성군이 된다. 성군이 된다.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전체만 목, 종, 성, 적, 적. 나무가 목줄을 쫓으면 바르게 되고 후종간적성 임금이 가남을 따르면 성인이 된다 좀 성스럽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 학우들께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문에도 뭐 특별히 어려운 한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 읽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4, 2, 5. 자, 5자 넉넉할 6자 간체로 씁니다. 4, 2, 5, 적 학. 자,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4, 뼛을 하다. 뼛을 하다. 이건 말이 있는 순조리 뭐뭐 하면서 뼛을 하면서 이때 우는 넉넉하다. 그 어떤 것으로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우 뼛을 하면서 뼛을 했는데 뼛을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학 이때는 깨운다. 뭐 그런 뜻보다는 조금 해서 항문을 벼슬을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방문을 한다. 그 꼬도 한 번은 학 이 다음에 또 웃어요. 즉 사 이거 좀 대리가 되는 얘기죠. 방문을 하면 학기 방문을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 이런 뜻이 되죠. 너무 특별히 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우적학 벼슬을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학문을 하고 학이우적사 학문을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예문 하나 나오네요. 한번 학우들께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지금 이 한문 문법을 들으시는 분들을 저는 배우는 것이다, 학국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국 괜찮죠? 예, 그래서 학우님들하고 그러겠습니다. 자, 이해 문제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학적 내 학적 내 미군자 학적 내 미군자 자, 요거 먼저 보죠. 뭐 범하면 학 배우면 요거는 내는 곧 미는 무엇이 되다 학적 내미군자 배우면 곧 군자가 되고 그죠? 불학적 배우지 않으면 위소인이 된다. 위는 무엇이 되는 뭐뭐 하는 너무 어려운 거 없죠. 학적 내위군자 불학적 위소인 배우면 곧 군자가 되고 불학적 위소인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적하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3입니다. 이건 방금 우리가 뭐뭐 하면 하고 그런 뜻하고 비슷해요. 실제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다면은 이 직을 저기야 적을요 뭐뭐에서는 또는 뭐뭐에는 또는 뭐뭐에 이르러서는 뭐 이런 뜻인데 이것도 결국 보면 우리가 뭐뭐 하면 또는 뭐뭐면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하면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참조하시고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한번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우들 알겠습니까? 첫 번째 예문. 첫 번째 예문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자, 제자. 아, 제자세 제자. 입적 표.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제자가 입 들어오면 효도를 하고 뭐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또 제자는 들어와서는 효도를 하고 뭐 하서는 이렇게 되죠. 비슷하죠, 뜻은. 제자 입자표. 뭐 약 적절히 알아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출 적 그다음에 제 자 요 앞에도 제고 요도 제예요. 요 앞에 제는 제자 제자고 요 뒤에 제는 공손히 하다 제자 나가서는 뭐뭐 해서는 이렇게 적을 했을 때 나가면 이렇게도 되고 비슷하죠. 나가서는 또 나가면 공손히 한다. 이 책에는 공손해야 한다고 이렇게 뭐 의무가 되는데 좀 앞서 조금 앞에 의역 같습니다. 무슨 같고. 자,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제자 입적효 제자는 들어와서는 들어오면 효도를 하고 출적제 나가면 나가서는 공손히 한다. 자, 다음 예문. 하고 다루고 오셨습니까? 자, 유 유의 소재 즉 유의 소재 즉 그 다음에 사 명, 이, 중명. 여기 이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사명하고 중명 사이.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있는 곳 하는 거를 한번 한문으로 한번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곳 하는 거는 소자를 쓸 거예요. 소. 여러 가지 쓸 수 있고. 있다 하는 건 제자를 쓸 거예요. 있는 곳 하면은 소자를 쓰니까 뒤에 꾸밍이 뒤에 가지고 그죠? 있는 곳 이래 되지 그죠? 제소 안 그러고 그죠? 근데 제가 표현한 거는 뭐라고 하면 의리가 있는 곳, 의리가 있는 곳. 자, 의리 하는 건 한자 의자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소의제 그렇게 안 합니다. 의리 앞에 주어잖아요. 의리가 의리 앞입니다. 의소제 이렇게 합니다. 소의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소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계신 걸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부제 이러면 안 되죠. 부 소제 이래야 되죠. 그렇죠? 부소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 이건 오직 오직 의소제 그래서 의소제인 거예요. 소의제가 이해하셨죠? 의리가 있는 곳 이때 의리는 의리였죠. 의의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곳이면 이렇게 해도 비슷해요. 그죠? 오직 의리가 있는 곳이면 또는 있는 곳에서 사하는 거 요거는 버리다 이 사자하고 같아요. 요거만 남겨졌어요. 그죠? 요걸 생각하고 요렇게 같이 씁니다. 사 명 목숨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아 제가 효충인데 이때 효는 바치다 중성을 바친다. 바치다, 바치다, 드리다. 뭐 다른 뜻도 있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게 없어요. 유, 오직 의리가 있는 곳이면, 의리가 있는 곳에 있는 사명, 목숨을 버리고 효충, 중성을 바친다. 됐죠? 네. 자, 또 다음 뒤에 동그라미 4번을 보는데, 이거는 주격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적하고 하는데 혼자가 주격이니까 뭐예요? 우리 주격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은 는 가이 이렇게 이제 나는 내가 뭐 너는 이런 식으로 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적도 주격으로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또 하나 또 새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주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금 한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된 어떤 주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한문이 한자 주어. 주어 뒤에 붙는 것이 주격이에요. 그죠? 주어 뒤에 붙는 주격이죠. 이건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얻는 가이. 아주 지겹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적절하게 보세요. 근데 이 한자 이제 조거나 이 주격 요거를 이제 뒤에 붙이는데 어떤 한자를 붙일까? 어떤 한자를 붙일까? 주격으로서 붙이는 한자 생각나십니까? 예. 네. 우선 한번 볼게요. 요거 뒤에 있으니까 위치가 어떻게 돼요? 붙이죠. 전치가 아니죠. 여기요? 붙이사가 되죠. 품사. 붙이다. 붙이사. 붙이사. 자, 여러분 한번 기억나십니까? 주격으로 붙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자 주어 뒤에 붙여가지고 주격으로 지자 기억나시죠? 지자 지자 참 다양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그렇습니다. 야 또 자 두 개를 붙여가지고 연용한다 그래요. 연용한다.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적도 있습니다.
봅시다. 보셨죠? 예. 지, 야, 자, 야, 자, 자. 이게 죽격으로서 쓰이는 한자입니다. 자, 그걸 참조하시고 첫 번째 예문 읽어봐 주십니다. 자, 하우님들 다 읽으셨어요? 자, 뭐 한자는 간단하네요, 그렇죠? 한자는 이게 뭐냐, 공적 일 사적 만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과 사지, 그죠? 공은, 이때가 이제 공은, 이게 이제 주어예요. 그죠? 주어. 공은, 은, 하고 주격이죠. 공은. 일 하는 게 이때는 한결 같다. 공은 한결 같고, 사. 사는, 이것도 주격이죠. 그죠? 사적인 것은 만수, 이수는 다르다. 이때 많은 여러 가지 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는 여러 가지가 다르다 또는 사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적 일사적 만수할 때 이적은 주격으로 쓰였다. 공은 일 한계를 갖고 사적 사는 만수 여러 가지가 다르다. 여러 가지로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문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으셨습니까? 자, 공적 좌상 상자 간체로 쓰겠습니다. 공, 이건 2인칭이에요. 2인칭 위에서 우리 방관제는 공사할 때는 공적인 것 뭐 이런 공, 너 공이 공이, 주격이죠. 공이 자는 스스로 해치다 몸을 해치다 상자에서 공적 자상 공이 스스로 해친 것이다. 네가 스스로 네 몸을 해친 것이다.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이거를 단체로 쓰겠습니다. 아 하고 읽어야 될까요? 오 하고 읽어야 되겠죠. 어찌 어찌 뭐뭐랍니까. 그 다음에 능 그 다음에 상공 귀신 있죠. 귀신이 오 어찌 지 상공 공을 해치 능 뭐뭐 할 수 있다. 귀신이 어찌 공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응? 다시 귀신이 오 어찌 능 상공 공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자 공적 주격입니다. 공이 자상 스스로 몸을 해친 것이지. 그치? 이 문장과 이 문장 연결 이거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귀오능상공 귀신이 어찌 공을 해칠 수 능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되겠죠. 예. 다음 예문 그 보시면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한번 보시면 잠깐 한번 시간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30분 촬영이 다 됐습니다. 일단 마치고 12일 때 230분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